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집에서 유튜브 촬영할 때의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요, 스튜디오에서 촬영도 하지만 집에서도 촬영하고요. 제가 있는 모든 공간이 촬영 장소가 되는데요. 요새는 좀 집에서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하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보다는 이 집에서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집에서도 나름 깔끔하고 또 저만의 스타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주로 사용하는 제세 가지 장비를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첫 번째로는 바로 카메라입니다.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는 파나소닉 LX10이라는 모델이고요. 이 제품은 아주 소형 컴팩트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다니기도 너무 좋아서 이걸 구매를 하게 되었고, 또 이거 말고 뭐 소니라던가 뭐 캐논이라던가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의 렌즈가 뭐 라이카라는 굉장히 좋은 렌즈래요.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 제가 샀을 때는요, 저는 중고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한 3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었고요. 실제로 금액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.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정도? 그래서 새 제품도 그 정도 됐고, 저는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걸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. 지금 거의 한 2, 3년 됐는데 아주 잘 쓰고 있고요. 제가 처음부터 이 카메라를 구매를 해서 유튜브를 촬영했던 건 아니고, 저의 예전 영상을 보면 다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다가 구독자가 딱 1000명이 됐을 때, 아, 이 기념으로 카메라를 한번 새로 바꾸자 해서 이 카메라를 지금까지 꾸준히 잘 쓰고 있습니다. 이거 추천드려요. 뭐 요새는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가벼운 게 좋은 것 같아요.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고.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.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마이크를 내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게 좀 아쉬운데 요새 좀 컴팩트하면서 마이크도 꽂아가지고 쓸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더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삼각대입니다.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슬릭 미니 8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처음에 유튜브 촬영하는 방법, 영상 편집을 배울 때그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제품이었어요. 그래서 이 삼각대는 그 당시에 한 3만 원 내외 정도로 인터넷에서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고 되게 튼튼하고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형 삼각대다 보니까 이 높이를 조절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촬영할 때는 이 제품을 쓰는데요. 뭐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더큰 삼각대를 쓰기도 해요. 근데 이게 좋은 건 되게 컴팩트해서 이게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최대한 줄여서 뭐 주머니 같은 데 넣고 다녀도 되고, 저는 가방에 늘 달고 다니는데 이거를 또 이제 내가 촬영을 한다. 그러면 이렇게 높일 수 있고, 또 다리도 최대한 높이면 이 정도.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뭐 각도 조절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. 이거 진짜 오래 썼는데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한 2년 정도 쓴것 같거든요. 네, 이것도 강력 추천드려요.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아주 소형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 삼각대조차도 너무 클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아주 작은 미니 삼각대. 이거 되게 유용해요, 여러분. 이건 조비라는 제품에서 제가 산건 아니고 집에서 우연히 있어서 쓰게 됐는데, 여기다 딱 카메라를 꽂고 어느 정도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그냥 평면 바닥에다 두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. 이 미니 삼각대도 늘 가방에 들고 다니는 제품입니다. 삼각대를 소개해 드렸다면 마이크예요. 이 제품은 깔끔하게 딱 꽂아서 쓰기가 좋아요. 그래서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.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고로 구매를 해서 8만 원 초반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. 지금 한 15만 원 정도 할 건데요. 이게 상당히 좋아요. 컴팩트해가지고. 그리고 들고 다니기도 좋아서 유튜브 촬영하는 곳에서는 무조건 이걸 꽂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이걸로 녹음을 하고 있죠. 딱 보면 이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딱 옷에 딱 끼고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필수인데요.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 이 LX10은요, 배터리가 또 금방 닳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 충전하는 거, 이두 개까지 충전이 가능해요.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두 개까지 충전이 가능해서 이 휴대용 배터리 여분의 것도 들고 다닙니다. 이렇게 저는요, 사실 집에서 유튜브 촬영할 때는요,
그렇게 많은 장비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. 다만 제가 보시면 지금 저는 거실 배경인데 저희 집 거실이 이렇게 화이트 벽지예요. 가장 깔끔하게 촬영을 할 때는 이 배경을 이렇게 화이트 벽지에다 두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. 요새는 자연스럽게 책장을 배경으로 해서 촬영을 하기도 하잖아요. 그리고 책장 앞에서 촬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집 커튼이 이렇게 하얀색인데요. 이렇게 하얀색 배경으로 카메라를 두고 사용을 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집에서 촬영할 수 있는 배경지를 만드는 방법이죠. 배경지를 딱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배경지를 두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배경이 이렇게 무난하게 깔끔한 화이트 백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그래픽이 많거나 배경 포인트 자막이 많을 경우에는 훨씬 좋겠죠. 근데 반대로 그래픽이나 뭐 글씨가 많은 경우에 책장이 배경이다 그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편집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배경이 적합한지를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나는 배경지를 쓰고 싶다, 색깔 있는 게 좋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작은 소형 배경지도 한 10만 원 내외로 팔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유쾌한 생각이라는 사이트에서 배경지 이렇게 두는 큰 대랑 큰 배경지를 사서 쓰기도 했는데요. 그건 이제 사무실에서 쓰는 편이고 여기서는 배경지를 딱히 두고 사용하진 않아요.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유튜버들은 전지 있잖아요. 좀 깔끔한 전지를 이렇게 배경으로 두고 여기다 붙여서 사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있는 공간의 배경지 사이즈를 알고 싶다 그러면 포스트잇으로 센티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 몇 개가 필요한지 보고 그 센티미터에 맞춰서 배경지의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집에서 촬영할 때는 사실 소음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옆집이 보통은 제 직장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낮 시간에 출근을 하잖아요. 조용해요. 그래서 저는 집에서 낮 시간에 촬영을 하는 편이고요. 저녁에 촬영을 하게 되면 주변에 소음도 좀 들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밥 먹는 소리나 TV 소리가 은근히 들리더라고요. 그런 게 마이크에 잡히면 영상의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낮 시간에 촬영을 하고 또 이렇게 해가 비치는 시간이 돼야지 제가 굳이 조명을 켜지 않아도 제 얼굴이 좀 밝게 비치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밤이나 저녁보다는 낮 시간에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저는 집에서 유튜브 촬영할 때 아주 간단한 장비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딱히 이렇게 스크립트라던가 뭐 어떤 대사를 준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가끔 대사가 많이 필요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다가 노트북을 켜놓고 거실 테이블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유튜브 집에서 촬영하는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. 이상으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